코로나19 상황에 개학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등교 인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학교마다 방역 인력이 배치되는 등 교육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충북 초중고등학교들이 일제히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교마다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롯해 학생 1인당 평균 5매씩 지급되는 KF80 이상 마스크도 일찌감치 비축했습니다. 개학 뒤 2주 동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자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등교 이동 동선을 따로 마련을 해서 학년별로 등교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등교하는 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363곳으로 늘었습니다. 등교 확대에 따라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이 도내 학교 808곳에 배치돼 학생들의 발열 체크와 소독 등을 돕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205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됩니다. 방역 인력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된 것 같고요.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충북의 전국 단위 모집 학교 16곳에서는 입소생 2,370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급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시기와 우선순위 학년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겪었던 교육 현장에서 올해는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